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어머니가 몇 살이세요? 40이면서 지금 79. 79, 신사생. 병세에 누워 계세요? 예? 몇년 됐다 그러는데? 그랬어요. 예? 예, 그게 맞아요. 예, 요양병 같은 데 계시는 건가? 요양병원요. 예, 맞아요. 생일은 어떻게 되세요? 올해 들어서서 시어머니가 신사생이다, 4월 16일이다, 2일이다. 2, 3년은 더 있으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날 하시는 것 같아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사자가 아직 문턱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예. 아니, 그래서 아들이 이제 되게 말인데 예. 혼자 병원비를 다 대니까 솔직히 까놓고 해서 엄마도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잖아, 마음 그러죠. 그러게 먹고. 그러죠. 언제는.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부모를 놔주신, 신랑을 놔주신 부모 아니야. 힘든 거는 병에 장사가 없다듯이, 응? 그래도 부모니까 저승사자가 문 앞에까지 와야지, 이분을 모셔가지. 그렇지 않고는 아직은 더 계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점사 치는 것도 우리도 잘못됐지만, 생명점은 우리가 뭐 언제 죽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2, 3년 도리로는 준비는 하시고 계시는 게 나아요. 잘하면은 뭐 내년도 뭐 저게 다할 수도 있지만, 빡, 언제 죽겠다는 거 우리가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지금 베네똥을 싸신 분은 아니잖아. 무슨 말씀? 그게 아, 무슨 베네똥이라는 건 저승길을 가시는 입장에서 가시기 전에 이 속에 이승에서 먹었던 음식 마지막 똥이 시꺼먼 게 나온대요. 근데 지금 그 상태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감별이 선생님이 똥 쌌냐 하면 안 싼대요. 그리고 나서 그쵸? 이제 부모는 다 싸가지고 뭉겨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응. 그러는 거야. 이제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병원에 옮기자. 다른 데로 이제 한 5, 60만 원 하는 데로 옮기자. 이제 아들이 그러는 거죠. 그럼 당신 편할 대로 하자. 이제 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돌아서서 그래. 이제 그냥 또 이제 자기가 버겁고 힘들면은 그렇죠. 옮기자. 하나 한 150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혼자 그걸 낼라니까 버겁지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까 싶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생명점은 함부로 칠순 없고, 고비는 있어요. 고비는 있으시니까, 그냥 널널하게 잡아서 2, 3년은, 더 효자하세요. 효도하세요. 예? 그래도 이분도 살아생전에 고생고생 개끗이 많이 했어. 응? 저는 그래요, 언니들. 나, 저, 어, 엄마, 엄마, 저 나한테 좀 잘하지? 왜 나한테 못 해먹고, 왜? 어머니 저 좋았던 아들, 딸한테,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좀 죽도 끓여다 달라고 해. 왜 나한테만 해? 다른 그래도, 애들은 못 해야 해. 내가 그래요. 해야지. 그래도 당신이 살아생전에, 응? 엄마한테는 그렇게 했어도, 응? 그래도 편한 자식이 있대요. 부담스러운 자식이 있고, 응? 분명히 그분이 가시면 어머니 보면 눈물을 흘릴걸? 그러겠죠. 그러겠죠. 시어머니가. 예?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효자 노릇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신랑의 부모고 어떻게 됐든 내 부모고, 우리가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그렇죠. 저기 하겠어요? 우리도 나이 먹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응? 그런 마음으로 우선 사시는 동안까지만 열심히 보살피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그래도 저기 하셔, 시어머니. 그래도 가실 날 얼마 안 남았고 후회하지 말고, 응? 울어봐야 필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예? 저도 우리 부모한테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간에는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예, 저도 신령님한테 우리 엄마 오래오래 살게 그럼 해달라고는 빌고 있지만,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는 열심히 저기 하셔요. 아직은 좀 그래요. 자식이 다섯인데도, 아들 셋, 딸 둘인데도 그런 상황이네, 진짜. 예, 그 효자 자식은 따로 있답니다. 하늘에서 그래. 내려주는 자식이 따로 있대요. 예. 그래도 많이 참고 오셨잖아. 응? 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최초가요 눌렀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